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영자와 옥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화 자기소개를 통해 출연자들의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영자는 92년생, 31살입니다. 7살이 된 딸이 있으며 이혼 4년 차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환경보건안전을 담당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옥순은 88년생, 35살이며 세번 만난 남자와 결혼 후 이혼하였고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서양화가입니다. 2번화에서는 영자와 옥순이 둘다 광수를 선택하게 되면서 2대1 데이트를 하기 전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2대1인 상황을 가지고 계속 영자가 반복해서 말하며 찡찡거려서 개인적으로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16기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영자인데요. 특히 볼이 빵빵해서 귀엽습니다. 사람마다 성적인 취향이나 외모적인 취향은 모두 다르니까요. 어쨌거나 솔로 나라에는 일단 알게 모르게 옥순이라는 이름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가장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에게 옥순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자 출연자와 여자 출연자 모두 옥순이라는 이름에 강한 욕심을 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영자와 옥순은 직업이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영자는 삼성전자에 다니며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옥순은 서양화가입니다. 28살에 최연소 교수로 발탁이 되었을 정도로 미술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른데요. 영자는 계속해서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본인의 매력을 조금씩 깎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런 게 1도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화가라는 직업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시선과 내 느낌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순수 예술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제 눈에 영자가 옥순보다 훨씬 이쁘고 또 객관적인 사실로서도 4살이나 적지만 영자가 옥순에게 잽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성격도 꽤 좋은 편이고 가끔 진행도 하는 등의 리더십도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 끌릴 수도 있겠지만 연애라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옥순이는 어디로 튈줄 모르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순이는 자기소개 때도 면사포를 쓰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행위 예술을 하는 것 같았고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옥순이 행동에 많은 참가자들, 특히 광수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광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그림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알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도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영자는 사건, 사고나 문제를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참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순이는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이 씬 스틸러 같은 참가자입니다. 특히나 솔로 나라에 올때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에르메스 백을 메고 와서 그야말로 왕언니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연애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번화에서 존잘 영수가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해 고독정식을 먹게 된 이유도 존잘 영수가 예측이 가능하며 재미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측이 불가능한 자유로운 영혼 옥순을 무사태평을 바라는 귀여운 외모의 영자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